언젠간 슈퍼게미 그냥 빠져? 실적 잘 나와도 빠져. 3점만 간다, 3점만. 내가 방송에서 삼성전자 우 사고 싶다고. 삼성전자가 사고 싶어지기는 처음이라 그랬는데 어제는 삼성전자 가더라고. 회사가 좋아지는데 다 버렸어. 자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 아니, 다음에 그 이 방송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하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세팅 구간이야, 세팅 구간. 왜 그렇겠어? 세금. 정답. 세금 때문에 못 들어와. 들어올 게 없어. 들어오는 물량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항상 힘의 균형이잖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야. 살 사람이 없어도 떨어지는 거야. 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발상의 전환이야. 초기에 얘기했지. 살 사람이 없어. 다 어디 갔냐. 여기 사람 있어요. 특히 자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할 게 없어. 지금은 그냥 잔잔히 내년도에 괜찮을 거를 내 머릿속에 구상형 세팅해놓고 어떤 섹터 좋다? 다 얘기해줬잖아. 뭐 좋다 그랬어? 내년도에. 조선. LNG. 제일 좋은 무조건 탑픽은 반도체야. 근데 내가 요새 지금 생각을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 반도체 작년에 막 좋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아닌가 막 할 때 내가 반도체다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요새 사람들 다 반도체 막 이러는 거야. 아닌가. 아, 내년도에 드라마틱한 그건 없어. 반도체 가격 상승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내년도에 정고점목 돌파.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안 돼. 바닥에 좀 반등하고 물량이 늘어나는 거 지금 예상하는 거야. 물량이 늘어나는 거 정도. 하이닉스 영업이 드라마틱하게 예전같이 안 나와. 2018년같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반도체 규모가 크잖아. 매출이 커서 그런 거야. 이익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 관련된 거, 엔터 관련된 것들 괜찮을 거야. 게임은 아닌 것 같아. LNG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쏘쏘하게 괜찮은 거야. 막 드라마틱하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거하고 전기차는 괜찮을 거야. 5G는 어떨 것 같아? 난 아니라고 봐. 그냥 올해 다 피날레 다 불태웠어. 확 나빠. 내년도 줄 거야. 국내 이거 막 선투자해서 내년도는 그 그로스가 안 나온다. 그 준다는 얘기는 그게 팍팍 떨어진다는 게 아니야. 그로스가 안 나온다는 거야. 주식시장은 성장률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주가는 확 가는 거야. 그래서 뚫림 현상이 심하잖아, 지금은.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서 분배도 안 되기 때문에 성장에 목숨 거는 거지, 시장 자체가. 그거하고 바이오는 괜찮다. 다음에 또 바이오 또 특집으로 따로 하자, 바이오에 대해서. 매지온 다 반토막 나가지고 울고 있잖아. 갈 것 같아, 나는. 좀 사고 싶어. 사진 안 샀어. 좀 더 빠지면. 뭐, 아직 뭐, 이벤트도 많이 남았잖아. 할 거 없으면 오늘은 저기, 구애 본능이 나. 아니, 할 거 많아. 할 거 많은데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진짜로. 오늘의 제목은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이거 투자 서적에 이거 바이블이라니까. 야,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형이 정리를 잘했어. 이 형 누구라고? 마른 사람. 말았다. 다 얘기해줬어, 누군지. 딸이 의사고 60년 중반생에다가 분당이나 어디 뭐 가천, 판교나 이런 데 살고 분당일 가능성이 높아. 왜 분당일 가능성이 높겠어? 거기에 집이 많잖아. 찍어도 확률 높은 데 찍어야지.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책들을 읽었대. 엄청 읽었대. 그래서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대. 근데 책을 진짜 많이 읽었나 봐. 왜냐면 경제학자들 중에서 장기 주식 투자법을 제시한 케인즈, 이건 나도 읽었지. 분산 투자하면서 큰 위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마코비치. 마코비치는 내가 얘기했잖아.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건 뭐 거의 바이블이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공무원들이 사는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를 얘기한 제임스 뷰캐넌. 본 것 같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뭐 아담 스미스, 조지 헨리.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은 꼭 이런 책을 안 읽어도 당연히 논리적 사고만 되면 알아야 되는 거야. 사회가 발전하면 당연히 오르는 거야. 왜 모르겠어. 그 집에 가치를 지불할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뭐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대신 사치와 명품 가성비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밝힌 배불버.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 하도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한 얘기.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메이서스. 이런 것도 믿고 하세요, 믿고. 메이서스. 다 알려지잖아. 주가와 부동산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통화량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 빌턴 프리만. 이건 맞는 얘기지. 이건 맞네. 밀턴 프리만 형은 내가 인정.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나 사업에는 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해자가 있다는 거를 알려준 마이클 포터. 이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 또 마이클 포터 형만 한 게 아니야. 포터 말고 봉고 형도 있고 렉스턴 칸 뭐 이런 거 다 있어. 투자자들은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불합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밝힌
로버트 실러가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이래. 나는 돈 버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철학도 좋아한다. 돈 버는 것과 왜 철학이 왜 상관없어 보여? 철학이야.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철학자들이야. 철학이 뭐예요, 뭐? 이게 은근히 어려운 질문이야. 철학과 체육이 인류 최초의 학문이야. 내가 알기로 그래. 근데 철학이 뭐예요? 체육은 알잖아. 체육이 뭐예요? 알잖아. 몸 움직이는 거. 몸 발달시키고. 근데 철학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철학이 생각하는 학문이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 있잖아. 논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잖아. 그게 철학인 거야.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거를 하지. 당연한 거지. 투자하는 데는 철학이 다다. 나머지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철학은 안 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사고가 안 돼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혀 있는 거야. 인간이지만 벽 같은 존재인 거야. 정말 많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그 벽과 같은 사람들이 그 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의 가난이 철학 공부 때문이라고 조롱받자 올리브유 짜는 기계를 독점해서 떼돈 벌어서 철학자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보여준 탤런트. 그런 사람이 있대. 철학만 하면 돈을 못 벌지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에 옮기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역설한 소크라테스. 소크라 형이 유명한 철학자잖아. 또 뭔지 알아? 이 형이? 이 형이 판크라 선수였어. 아닌가? 아니 맞아. 뭐 이 형이 체육도 했어. 체육 그리고 철학, 체육 철학까지 뛰어난 형이야. 옛날 사람이야 이 형이. 몸이 장난 아니야. 싸움 엄청 잘해.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므로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함을 가르쳐준 흉이 이 형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래. 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있대. 짝짝짝 넘어가서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자가 어렵다고 주장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내가 항상 이거 얘기하잖아. 자기 통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술 마시는 거 술 못 끊어. 담배 피는 거 못 끊어. 부자 안 된다니까. 부자가 안 돼. 저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통제도 안 되고 그냥 막 사는데 부잔데요? 금수저. 내지는 그거를 비트하는 재능이 있었던 거야. 예술적 재능. 술 마시고 담배고 자기 통제는 안 되는데 그냥 타고나게 100m를 막 9초에 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절대 안 돼. 자기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 통제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나는 멀리 하려 그래. 도움이 안 돼. 항상 그러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잖아. 꼭 불똥이 튀기더라고. 내가 많이 보여줬지요, 뭐. 자기 통제가 참 중요하다. 어떻게 잘하고 있어, 자기? 자기 통제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자기 통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해놓은 걸 안 하면 돼. 그 정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야.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 거의 다 읽었고 해외 거 원서까지 읽었대. 재테크 지식으로라면 서러울 정도였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대. 그치? 왜냐면 실패를 그렇게 크게 했잖아.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잘 안다. 실전 재테크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행 능력이다. 뭐 맞는 얘기지. 실행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 형이 과거에서 보면은 욕심을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그래. 실행 능력이 너무 셌던 거지. 이거 된다 싶으면 그냥 배팅력, 빠따력 하나는 엄청 강한데 조절하는 능력. 이게 내가 실패했을 때의 출구 전략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실행 능력과 함께 욕심 컨트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실행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최근에 이제 집값들이 여기서 방방방 가는 것들 보이잖아. 케이블이 딱 돌아가지고 가잖아. 나는 올해 내가 예상할 때는 강보합으로 봤어. 막 이 정도 우상향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각도가 더 센 거야. 내가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더 셀까? 난 내년도는 더 세게 간다고 봤고 올해는 이 정도로 봤는데 생각보다 더 셌던 거야.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몰렸어.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빠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실수자들이 덤벼들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덤벼드는 그 인간의 심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바뀌었던 거지. 그게 큰 거야. 떨어지면 또 급격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이렇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그랬더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투자판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아마 지금도 나오고 아마 500년 뒤에도 나오고 5000년 뒤에도 나올 이야기가 뭔지 알아. 요즘 내가 많이 듣는 이야기야. 지금 사도 되나요? 내가 올 초에 사라 그랬거든. 안 사! 지금 사도 되나요? 야, 이 실행력 능력이야. 내년에 또 물어본다? 야, 지금 사도 되냐, 이거 지금? 내었는데 또 물어본다고.
지금 사도 되냐? 실질자들은 사세요. 어. 투자자들은 좀 더 뭐가 더 유리할지에 대한 걸 생각하면 되는데 겁이 나는 거야. 실행력이 없는 거야. 자기 살 집 하나 사 깔고 앉는 걸 사는데도 무서운 거야. 근데 실행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요거 유튜브하고 만난 형인데 집을 팔았대.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다른 데 때문에 팍팍팍 올라오고 그나마 여기가 지금 오르고 시작하는데 내가 송도에 얘기했어. 송도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장기로 보면 실거주로도 나쁘지 않다. 바로 그날 가서 바로 사버렸어 그날. 실행력이 있는 거지. 딱딱딱 계산해보고 어 이거 뭐 손해는 안 보겠구나. 그냥 바로 산 거야. 밑에 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올라갈 것만한 걸 이렇게 딱 산 거지. 근데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더 싸게 사서 한 7천만 원 더 싸게 샀어. 그래서 한 그 정도 오른 거야.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는 뭐 상승폭이 그렇게 뭐 크진 않지. 근데 아직도 물어보고 아직도 재고 있어. 내일 가면 내일 조금 더 비싸게 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재테크는 실행력이 참 중요하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야 돼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 필요는 없어. 뭘 알아야겠어?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부동산 막 유튜버들 막 이렇게 보잖아? 엉망이야 엉망.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아,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어. 어 이 사람 그거 이거지. 논리적으로 공급과 수요와 사이클이지.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이 값이 어느 선인가. 비싼지 싼지 그거에 대한 거. 아 뷰도 나랑 똑같다. 아, 그 내가 나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높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내 강남 아파트는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비싼데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 고평가 거품인데 거품이 아직 많이 안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 금리가 싸고 이거를 그 계산한 방법인데 나랑 계산 방법이 똑같더라고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맨날 여기가 뭐가 철도가 뭐가 깔리고 뭐가 깔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서 돈이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아는 KC는 남들 다 아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돈을 벌었고 재테크 한 건도 읽지 않는 LC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그랬대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피터 린치는 전문가보다 아마추어 투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월스트리트 전문가를 옥시모 론이라고 조롱했고 IQ가 상위 3%에 들어가는 똑똑이는 오히려 투자자로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 IQ랑은 상관없지. 상식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지.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아버님은 사실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이야. 아버님은 보면 그때그때의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냥 질렀잖아. 괜찮은 타이밍에. 그게 이제 성공으로 들어온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알면서도 못 움직여.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과 아닌 감성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귀찮아. 사실은 일하는 거 회사 나가는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사는 게 더 중요한데도 귀찮고 아우 내가 뭐 이거 해야 돼. 감성과 본능에 사로잡혀 재테크를 망친다. 감성과 본능으로 가는 거는 몸이 괴로워요. 이성적으로 하면은 몸이 편해. 자기 몸이 편해 안 편해? 편해. 편하지? 날로 먹는 느낌 나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감성과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한테 제사 우리 집부터 풀세팅을 제사 풀세트로 어? 1년에 10번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풀세트. 감성과 본능 아니야. 감성 아니야. 감성.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어. 그런 사람 봤잖아. 누구야? 우리 엄마. 어머니 힘드시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투자자들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 산다. 내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어. 이성적으로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 대한화섬 이런 것도 한 주도 없는데 끝도 없이 흘러. PBR 0.2 막 이래. 그거 실제 값어치로는 한 60만 원 값어치 한단 말이야. 이거 아마 진짜 PE 시장에 나오잖아? 그 M&A 시장에 나오면은 60만원 뭐야? 60만원 후딱 가져간다고. 이거 지금 88,000원인데 오늘 또 빠졌네. 또 빠졌어. 한 주도 없는데. 빠지잖아? 그러면 더 빠질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깐다니까? 반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 근성이란 게 지식이 있어야 그 근성이 나오는 거야. 머리로는 저축해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내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안탕을 잡아먹고 말지. 정말로 그 미래를 대비해야 돼. 미래를. 행복의 총량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생각 안지. 왜냐면 먼 미래는 안 보이잖아. 근데 당장은 보이잖아. 당장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갖다가 우리는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투자에서도 그래. 버티면 이기는데 버티기가 싫은 거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 진짜 실제로는 투자자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 자기는 그걸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진짜 뛰어난 투자자는 자기가 아는 거를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투자자야. 그래서 재테크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실행 능력도 있어야 된다.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가 됐을 때 믿고 지르던 거야. 자기 2014년도에 내가 막 집 여러 개 막 살 때 너무 막 과감하게 막 자신 있게 막 지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살만하니까 샀겠지. 자기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겠지만 자기가 평생을 힘들게 막 벌어서 했어. 우리가 같이 모았어. 근데 내가 그날 가서 막 이렇게 지르려고 하면은 자기가 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막는다니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모르겠어. 보통은 그래. 보통 언니들은 딱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걸 하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자기가 수익을 몇 번 내잖아. 그러면 그때 바뀌어. 그때 이제 열리는 거야. 그때 실용력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전에는 막연한 그 두려움.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개구리라니까. 우물 밖에 있다는 거 아는 순간 고통받고 우물 밖에 나갔을 때 그 본인이 받게 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물 밖을 못 나가. 못 나가면서 우물 안에서 계속 괴로운 거야.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우물 밖 세상에 모르는 그 개구리는 행복해. 이런 거야. 집을 내가 안 샀어. 너무 행복해. 차근차근 통장에 잔고가 막 쌓여. 전세 살면서도. 그러다 언제 괴롭겠어. 집 살려고 알아볼 때? 아니 동창회 갔을 때 괴로워. 동창회 가가지고 자기 지금 회사 막 A급 회사 다녀가지고 돈 막 엄청 잘 벌어 잘 모아놨어. 난 5억 모은 거야. 나도 이제 뭐 5억 부자다 딱 이러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 강남에 아파트를 두 개를 샀네. 40억이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그때부터는 나는 뭔가 난 어떻게 하나. 예전에는 그 5억이면 노후 대비도 잘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어떻게 불안불안한 거야. 하루하루가 밥맛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을 쌓고 때가 왔으면 실행을 옮겨야 돼.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지금 사도 돼요? 분명히 이거 주식도 똑같아. 내가 만 원 얘기하잖아? 그럼 만 오천 원 다시 물어봐. 지금 사도 돼요? 당연히 만 오천 원에 사도 되지. 근데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 거지. 그만큼 리스크는 올라간 거지. 강남 아파트 지금 사도 돼? 안 돼? 되긴 되지. 되긴 돼. 근데 그만큼 리스크는 올라간 거야. 먹을 거는 줄은 거야. 너무 쉽잖아. 이거 이해 못한다니까? 아니 강남 아파트가 지금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 더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말을 이해를 못해. 좀 더 괜찮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투자할 게 한 군데밖에 없고 단계 빠져나올 수 있고 해.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그게 되게 복잡한 거야. 이게 사고가 안 되나?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돼. 근데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자본 수익을 덜 누리게 된 거고 그게 하락했을 때 리스크는 더 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락할 때 리스크를 더 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다 뭐로 연결되는지 알아? 이게 시간으로 연결되는 거야. 내가 종착역으로 가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 차이인 거야. 강남 아파트는 최꼭지에 2008년도 최꼭지에 샀어도 돼. 봐, 시간이 늘어졌잖아. 내가 레버리지를 감내할 수 있을 때 얘기한 거야. 또 여기서 뭐 디폴트 얘기하면 이거 바본 거고. 이해되지? 자기 이해됐으면 됐어. 그럼 여기 형들 다 이해돼. 결론은 누구가 재테크 공식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는 성공은 지식 플러스 실행이다. 주식에 이걸 대입하면 돼. 주식이 너무 쉽지. 주식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우선은. 근데 뭘 해? 워밍을. 실행을 해야 된다. 주식을 안 하면서 방송만 보는 여기 형들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제 지수 나중에 언젠간 3천 가겠지. 그때 들어온다니까. 그때 들어오면 리스크는 더 늘어나는 거야. 자본 수익의 양은 주는 거고. 그럼 언제 들어와야겠어? 바로 지금. 지금이야!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근데 소액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까 그 실행이 나오려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실행력만 있다는 건 이제 욕심이잖아. 그거 죽는 거고. 근데 지식만 갖고도 안 돼. 이 두 개가 딱 돼야 돼. 근데 또 착각한다고 괜히 막 단타방송 그런 거 봐도 도움 안 돼. 그거 형한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펀더멘탈 베이스. 산업의 성장 베이스. 앞으로 뭐가 성장할지에 대한 거를 연구한 다음에 거기서 펀더멘탈을 보고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면 돼. 그걸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이다. 이건 된다. 뭐만 차이 나겠어? 이만큼이냐, 요만큼이냐 차이 난다. 요만큼이면 뭐야? 좋은 거. 상할까!